까치는 중국을 붓에 묻힌 다음에 중간 정도에 뭐 중국을 묻힌 다음에 한쪽으로 녹물을 좀 찍어줍니다. 그런 다음에 붓을 넓적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눕혀서 개 등딱지를 그려주는 거예요. 가운데부터 쭉 넓게 긋니다. 다음 왼쪽 오른쪽 아래쪽이 조금 조긋하게. 그리고 붓이 흐트러졌으니까 붓을 좀 모아서 이렇게 등 끝을 갖다가 마감해 줍니다. 그 다음엔 그대로 아직 먹색을 바꿀 거 없어요. 이 먹을 가지고 또 붓을 넓적하게 해서 앞에 집게발 있죠? 집게발을 좀 그려준다.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예요. 꾹 눌러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붓을 조금 모아서 몸체하고 연결시켜야죠. 이렇게 예, 연결됐어요. 또 붓을 모아서 붓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다음엔 붓을 모아줘야 되겠어요. 물기도 좀 조절하고 집게를 그려야겠어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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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게. 자, 중목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다 됐어요. 그 다음에 녹목으로 처리해야겠어요. 녹목. 물기도 좀 적게 해서 녹목. 녹목, 녹목으로 다 다리를 그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한일자의 뜻이. 다음에 또 반대편. 하나, 둘, 셋, 넷. 양쪽에. 그 네 쌍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네, 마디를 그려줘야 되겠어요. 하나, 둘, 셋, 다음에 옷을 좀 안쪽으로 꺾읍시다. 이렇게 또 반대편 하나 둘 셋 옷을 꺾어줘야 되겠어요.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. 그 다음엔 발끝에 발톱이라고 해야 될까요? 발톱 발톱을 그려줘야 되겠어요.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녹목으로 눈을 그려줘야 되겠어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 한 마리를 그려봤어요. 자, 한 번 더 그려볼까요? 예. 다시. 중목. 중목을 이용해서 한쪽 옷을 약간 짙은 목이 찍히도록 하고, 봅시다. 가운데부터 그래 좌측 우측 넓게 스피르다 등딱지를 그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끝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집게발 앞발이죠. 앞발 이렇게 그 다음에
이렇게 집게를 그려주고, 다음엔 녹목을 씌워서, 녹목을 씌워서, 하나, 둘, 셋, 뒷다리, 또, 하나, 둘, 셋, 넷, 뒷다리. 하나, 둘, 셋, 넷, 다음에 양쪽. 하나, 둘, 셋, 넷. 발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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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대로 농구다가 개. 눈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개 그리는 요령을 알아봤습니다. 저는 개 그리는데 다리 그리기가 가장 조금 까다롭고 그래요. 그래서 가지가 아니라 다리. 다리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. 등딱지를 이렇게 붓을 눕혀서 세 번 움피하면 되고, 이런 식으로, 이렇게, 이렇게. 다리 그리는 거, 다리 모양이 까다로워요. 잘 안 나와요. 그냥 다리 연습을 많이 하세요. 한일자 긋는 시, 그 뜻이. 셋, 뒷다리. 하나, 둘, 셋, 넷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되죠. 눈 그릴 때. 점만 두 개 씌워주면 되죠. 이런 식으로 해서 개를 그려보았습니다. 대프에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. 개가 단순하지만은 모양이 좀 잘 안 나와요. 좀 까다로운 유치라고 말이죠. 그 유치하게 보이는 이유가 다리, 다리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요. 다리 그릴 때 운필을 보시면.